어느 시대든지 어느 분야든지 어느 곳에도 반드시 성공자와 실패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야에 사업을 하는 분도 반드시 성공하는 분이 있으면 실패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서 성공적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가정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한결같이 꿈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실패와 성공으로 반드시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같은 학교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학우끼리 공부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어서 그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성적순대로 성공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적이 나빠도 성공자가 있고 아무리 성적이 좋았어도 실패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여러분의 그대의 가정은 성공한 가정입니까? 실패한 가정입니까? 나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성공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신앙인입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와 만나시는지 오늘 성경을 소개할 텐데 전 성경을 살펴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부엘세바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4절에서 시작되는 부엘세바 사건을 만나기 전에 그 앞에 우물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우물을 만났었고 신나라는 우물을 만났으며 루후봇이라는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 네 번째 우물을 만났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에셋, 신나, 루후봇, 부엘세바, 우물은 똑같이 그들의 수구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는 우물을 하나 파는데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한다면 작게는 800만 원에서 크게는 6천만 원, 1억까지 돈을 들여도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투자되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투자되었습니다. 땀 흘리는 수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해버렸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에셋, 신나, 루후봇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속해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계속해서 공격에 들어왔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셋이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툼. 그리고 신나라는 이름은 또 다투다. 계속해서 그 인생에 다투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후봇이란 말은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되었습니다.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엘세바에 이삭이 와서 이곳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 왔을 때 이 당시에 이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창세기 26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우물을 팠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신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실패했습니다. 루후봇이라는 우물을 팠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고난의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난의 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난의 밤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망망대해 떠도는 조각배처럼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내일 일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이 없습니다.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서쪽인지 내가 가는 인생 방향이 어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표류하는 난파수처럼 이리저리 망망대해를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흘러가는 내 인생. 그러다 보니 시간은 흘러서 어느덧 벌써 백발이 성생한 이제는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향해서 이제 우린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밤을 맞이한 이삭 고통의 밤이 지나갑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밤에 그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창세기 26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게 됩니다. 최초로 에세게도 없었고 신나이도 없었고 루호봇에도 없었던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쌓을 때에 곧 이 단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엘세바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부엘세바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우물인데 왜 에세게에서는 안 나타나십니까? 왜 시나이에서는 안 나타나십니까? 그리고 루후보세에서는 왜 안 나타나십니까? 그 부엘세바에서 만나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주여 이 민족이 계속해서 혼란과 시련을 거듭하고 있는 이 민족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민족의 부엘세바 민족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 이 민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통과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을 한국교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밤에 하나님 이삭의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고난의 밤을 만난 이때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우리 고난의 밤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단을 쌓는 이 이삭은 고난의 밤 속에 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고난의 시간 시련 속에서 오늘 이 예배에 단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밤에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만나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 지식을 사랑해도, 아무리 땅에 있을 어떤 것을 온 우주를 다 내 것 만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나타나시니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내게는 주여 온 우주를 다 가진 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을 내가 이 시간 받았습니다. 주여 이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 가정의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부엘세바에서 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하는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경 강조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하나님 만나주시더니 두 번째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주여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단을 산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에 고난의 밤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가슴이 철렁대려앉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을 쌓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이기신 이 싸움,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나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리는 우리의 성리입니다. 오늘 성경의 네 번째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도대체 부엘세바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왜 부엘세바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 이삭이 부엘세바에 오기 전까지 가장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국의 왕입니다. 이삭은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급쟁이입니다. 이삭은 상당히 배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사람은 만만하게 보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 온 그가 달을 닿을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더니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잠시 전까지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장 약한 사람 도망다니는 이삭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오늘 복음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엘세바에 서면 부엘세바 예배단을 드리는데 오늘 이곳에 왔더니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원수마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영적인 사건을 옮기면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은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단 마귀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내 가정에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왜 이렇게 내 앞에 무릎 꿇나?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오늘 이 말씀 같은 동일한 사건이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옮겨오면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주님께서 그 귀신 군대 귀신 보고 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한글에는 군대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레기온이라는 말은 과거에 고대 시대 때 로마의 군대 용어가 어떤 용어가 있냐면 3천명에서 6천명을 계산할 때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 몸에 영적인 존재 귀신이 3천마리에서 6천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이 군대 집단인 귀신령들이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귀신령들이 그 속에 무리가 지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스스로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 귀신이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내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다면 내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내가 주님이 계셔야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 오늘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나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사오니 주여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군대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 귀신은 예수님 보는 것만 해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괴롭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보는 것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귀신은, 오늘 그렇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귀신은 절대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사단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간절하게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축복받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도대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물은 다 똑같은 우물인데 왜 부엘세바 우물에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일곱 번째, 이 부엘세바의 축복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쫓겨난 그가 잔치를 합니다. 부엘세바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여 내 가정에도 잔치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날마다 잔치하는 한국교회가 축제가 있는 이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길래 이 부엘세바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이 부엘세바에 있는 것을 축복하실까요? 오늘 이삭이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를 이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성경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부엘세바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냐면 양 일곱 마리를 값으로 지불했습니다. 양 일곱 마리를 희생했습니다. 양 일곱 마리를 주고 부엘세바를 샀습니다. 복음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그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약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오셔서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던 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양 일곱 마리 값을 지불했습니다. 7이라는 말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도대체 양이 복음적으로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거되는 말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양 일곱 마리가 이 부엘세바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은 오늘 이 양은 내놓았습니다. 양은 죽음만 가운데로 내몰았습니다. 양이 값을 치루었습니다. 양이 희생했습니다. 부엘세바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오늘 양이 값을 지불하고 부엘세바를 얻었는데 양이 희생하고 부엘세바를 얻었는데 신약에 와서 이 사건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부엘세바를 얻으려고 양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복음주는 무엇을 말하냐면 부엘세바는 예수님한테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엘세바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교회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교회가 자랑하고 오직 교회가 전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엘세바에서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셋, 신납, 루호봇은 양의 피가 없습니다. 양의 희생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는 세상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린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토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을 이 시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세운 교회는 이 피가 있는 교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피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에 여러분이 서 계신다면 반드시 이 피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값 사신 교회에 오늘 부엘세바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부엘세바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부엘세바 축복의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나는 내 자손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부엘세바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내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작은 죄 큰 죄 없습니다. 어떤 죄의 종류 상관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누구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평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오늘 예수도 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의로운 자라고. 남 대신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오늘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쳐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성령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 인류 역사의 한 번입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분을 믿는 순간에 영원히 우리 죄는 다 속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케 다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 흘러내리는 원죄 계속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이 아담 하와가 어떤 사람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맑은 생수에 유리컵에다가 물을 생수를 담아놓고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전부가 잉크 색깔로 바꿔져 버립니다. 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 많은 물의 양이 전부 피 색깔로 바꿔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전은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많이 세상 지식 많이 가졌다고 갑니까? 돈 많이 가졌다고 갑니까? 권력 있다고 갑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단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 못 받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전부 성경 전체를 보면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에 있을 때 사닥다리가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이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만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길이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곧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이 여리고성 심판할 때 붉은 줄 하나를 맸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붉은 줄 하나를 맸을 때 그것이 구원의 표적이 됩니다. 구원의 방주 한 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배들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그 당시에도 이 세계에는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는 배는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 배는 바로 구원의 배 되시는,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배 타면 다 뒤집어집니다. 심판날에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올해 한 척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배가 되시는, 이 방주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경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계셔야 택함 받습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택함 받지 못합니다. 주 안에 계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지옥 갈 내 인생이 이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감히 나 같은 벌레마도 못한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순전히 그분은 예수한테 은혜 때문에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 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신 목적이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나를 증거할 것이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증인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는 곳마다 예수 증인 됩니다. 증인 되는 것이 뭘 말합니까? 예수를 전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피를 자랑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증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보았더니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예수의 증인 된 사람 입에서 불이 나와요. 다시 한 불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이 다칩니다. 불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는 바람과 불이 임했습니다. 이 정인되는 사람에게는 입에 권세가 있어서 입에 불이 나가는데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천국에 갔을 때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좌,
귀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천국인데 그들이 가는 것이 달라요. 세 가지, 첫째가 뭘 말합니까? 예수의 증거. 오늘 다시 말해서 예수 증인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 보좌에 앉습니다.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 오직 믿음 지키려고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세상 잡신에게, 세상 우상 섬기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자입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주여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 가정의 자손 대대로 내 가정이 예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볼 때에 가장 성공하는 나라, 가장 성공하는 민족,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계가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은 이 민족이 부엘세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부엘세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 민족 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이 하나님 부엘세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동사회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하지 말고 기도드려 하겠네. 우리 약한 마시오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자 누군가 피난처인 우리의 삶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군을 시험 주방에서 내 욕심이 주님 있으시는데 주님의 뜻을 그려내면 못 주님 있으시려해 속죄하는 속 치유하신 속죄하는 치유하신 새 생명은 이 몸 나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니 물로 취한 내 입술을 주님이 있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흔들린다 생각하고 빚진 자네요 주님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백가의 것만 눈물만 소원이지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좋아요 복음 좋아요 주님께 빚을 갖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요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예수 믿으면 용생을 얻으리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용생을 얻으리요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소의 날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성생 속에가 흘러나온다 햇살을 넘어 벚꽃에 가고 빛가는 대로 그다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전부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깜깜한데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영영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 영한 그이 밤에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그르다 주여 주여 나의 맘 속에 전부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니 전부 여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 내 죄신이가 피흘려 주시니 못해하는 마음을 두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원히 보여 보내주 그 사랑하던데 내 죄를 비비하여 피흘려 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은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내 죄를 위한 피 흘려 주시니 못해 하는 나 주 앞에 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포도되어 주의 거절 신복을 이기는 승리에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내 목이 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 포도되어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대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보다 우리의 마음 이룬 것 보혈의 면 주의 보혈 무정한 보혈 말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금을 전한 제목 보혈의 면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중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